시크릿 넘버. 한국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약간 외국인같이 생기셨네? 왼쪽에서 두 번째, 이분. 앞머리 있으신 분. 이분이 살짝... 덧니! 덧니! 맞아, 맞아. 일본 감성. 맞아, 맞아, 맞아. 확실한 건 그 왼쪽 분은 일본입니다. 아까 덧니, 덧니. 그러니까 왠지 지금 딱 느낌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해갖고 막. 맞아. 에? 맞아, 맞아, 맞아. 몇 분이 계세요, 여기 외국인이? 진짜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분도 아닌가? 아닌가? 중국? 또 일본 중국인가? 나는 요 분도 약간 중국. 끝에 있는 두 분이 약간 중국계에서 되게 좋아하는 얼굴 아닌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 저 헤어스타일이랑 색깔의 한국 멤버에게 좀 적용하기는 어려운 스타일과 색깔이 아닐까. 한국인 멤버가 저거 하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인이 좀 어울리지 않는. 외국인이니까 몰라서 그냥 해 했을 때 네? 이렇게 한 거다? 이런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산다라박은요? 뮤직 스타트! 아, 음악 주세요. 맞아. 아니요. 맞아. 저 선생님, 저 외국인이신데요? 외국인이신데요? 울타는 토요일 밤이요? 울타는 토요일 밤. 야, 불타는이 아니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모델상이다, 뭔가. 한국분이시겠지? 뭔가 되게 약간 랩 잘하는 한국인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강한 랩핑? 누가 한다? 한국인. 맞습니다. 이거 무조건! 근데 약간 랩에 약간 조금 센 느낌이 있는 약간 LA의 느낌. 텍사스의 느낌이 살짝 느낌. 약간 제시님 느낌. 교포 약간. 나 썸아 나 썸 나 썸 나 허라면 나 지 못했나. 이분도 중국 분이실 것 같다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모르는데 맡겨봐밖에 안 들려. 앞에 말이 잘 안 들리고 너라면 에비비비 맡겨봐. 오케이.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헷갈려. 헷갈리지. 근데 지금은 또 중국도 아닌데? 음방이 좀 더 확실하겠다. 네. 생긴 게 저는 솔직히 뭐 느낌이 약간 중국의 느낌이 좀 나요. 그 탕웨이 느낌? 국적이 어디실까요, 저분은? 동남아권에서 태국 뭐 필리핀 이쪽일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사람은 한국인 같은데? 한국분 같아. 이 사람이 리더인가? 그래.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100% 한국분이죠. 그리고 약간 어려운 한국말 다 쓰고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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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센터에서. 맞아, 맞아. 일단 중국은 확실해요. 중국 두 명? 중국 분 두 명? 근데 분명 막 일본도 껴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한데. 그니까. 근데 두 외형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중국 분 느낌이. 맞아, 중국 느낌. 맞아, 이제 긴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즐기자. 응?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보이? 그러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라키랑 놀이공원 가고 싶습니다. 약간 외국분 같은데. 일본분이신가? 저는 라키랑 저는 일본인데. 그 느낌 딱 억양 딱 왔죠?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맞지? 이분 확실해요. 이분이 진짜 확실합니다. 근데 이름이 민지. 외국인에게 민지. 원래 그렇게 약간 역설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커버했는데 21 선배님의 Can't Nobody. 그쵸? Can't Nobody. 100% 외국인. 그래, 이분은 중국. 중국분. 기타. 근데 제가 또 처음으로 본 K-POP 연예인이 근데 처음으로 본 K-POP 연예인이라는 말이 낯선 이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이질적인 거를 처음 봤다. 맞지, 맞지. 말 자체가 한국인이 아닌 걸 증명하는 거. K-POP 연예인이 그렇지. 요런 약간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셋! 기타레야 민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나상 파이어소를 기대 다노시미마쇼. 다노시미마쇼. 알겠쇼. 바로쇼. 알겠쇼. 일본인이쇼. 그럼 일본 분이었네? 일본 분이신가 봐. 중국 분이 아니시라. 하이와 Q
piece, we finally came back with Fire Saturday. So let's have fun together. Let's come back. Okay, let's fun together. Yo, shake it, shake it. 어, 발음이 너무 좋다. 아니 너무 방금 섹시했어요 정말. 영어 너무 잘하니까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럼 이분은 중국이 아닌가 봐. 어, 그러네. 중국 분이 아니신가 봐. 가장 힙한 분이죠. 제시 선배님이 참여해주신 저희 시크릿 넘버에 불타는요. 아, 이분은 그냥 약간 애교가 그냥 많으신 분이었네, 민지님. 아, 애교가 많아서 우리가 일본인으로 착각했다. 묵직한 신스 베이스와 레트로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 신나는 나 진짜 모르겠어, 이제. 나는 당연히 노래나 이런 거 볼 때는 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까지 모르겠어. 포인트 안무 중에 키키 댄스라고 발차기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콕콕 찔러주는 댄스. 어, 방금 찔러주는 어 맞아 이렇게 코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찔러주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네. 그 전에 저희처럼 떨리는 컴백 무대를 앞두신 분들인데요. 한국 분이시네. 저 스튜디오 이펙스 먼저 만나보실게요. 불타오르는 열정 시크릿 넘버에 한국인 한국 분이 있고요. 옆에 앉아 있는 세미 한국 사람이고요. 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아~ 네, 저는 미국에서. 미국. 아 그게 아니고 래핑 하신 분이 미국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아 맞아 역시 느낌 약간 제시 느낌이요. 텍사스. 아 랩을 진짜 되게 잘하신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였어? 아, 와 근데 얼굴 보니까 인도네시아 진짜 민 딱 그런 느낌이긴 하다. 나 인도네시아 멤버는 또 처음 본 것 같은데? 나도 전 인도네시아에서 아 맞지 우리가 어 죄송하네 준님 민지님 우리 죄송하네 우리 사진 보고 그냥 무조건 맞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 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긴 하네. 우리 아까 주 보고 아, 맞아, 일본 느낌 맞아, 난다 했는데 덧립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어, 진짜 모르겠다. 어, 근데 한국 멤버인데 되게 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근데 말했잖아 산다라박님 느낌으로 여기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분 와 여기서는 못 맞추면 바보죠 일단 한 분은. 와 이번 와 진짜 간지난다.